뭘 찍을까요, 선생님?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뭐. 네. 언제 뭐 대본 있었니? 또 맞긴 하죠. 그러면은 뭘 물어볼 건데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 나한테. 네. 어. 띄운새 몇 개 찍고. 그리고 잠깐만. 네, 광고 전화인데. 띄운새 몇 개 찍고. 그리고 새롭게 뭐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바로 찍기보다 일단 한번 연습 삼아서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주를 촬영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시고 괜찮으면 찍는 걸로 해서 한번 연습 한번 그걸 한번 찍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사주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이제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드려볼게요. 여자분 사주인데. 여자고. 네, 여자고. 72년생 GD예요. 임자생이네. 네. 그리고 음력으로.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원래 금수저다. 원래 금수저로 타고나가지고 높은 자리에 이 녹을 먹으라는 그런 사주를 지녔는데 너무 풍파가 심해. 그리고 일부 종사를 못해.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하류계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래서 주변이 화려하지만 말이 너무 많고 욕을 열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사주를 지녔지. 그런데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높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내가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네네네. 그냥 어차피 뭐 촬영 전에 그냥 선생님이 느껴지신 대로 한번 말해주시고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 이 여자는 인물값을 한다. 인물값을 한다? 인물값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줄을 서는. 그래서 화력에. 주변에 여자보다는 남자의 입심이 세다. 이 가지고 놀잖아. 보통들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좀 지어서 사는 격이 많잖아, 그치? 네. 근데 이 여자는 사주에 지어서 살지를 못해. 자기가 지어락펴락 해야 되지. 자기가 지어락펴락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산도 한번 했었네. 아, 그래요? 자식이 있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 네. 유산을 했던 게 보이고. 좌우당간 주변에 남자는 드럽게 많네. 아, 그래. 그럼 유산을 했다는 게 어쨌든 지금은 배우자 있는 걸로 나와요? 지금은 배우자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리고 근데 이게 일부 종사를 못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이 여자가 일부 종사만 못 한 게 아니라 원래도 남자가 있었어. 그런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자면 혼인을 안 했다 뿐이지. 조금 그래도 난다 긴다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네네네. 말을 하자면 네. 이렇게 뭐 우리가 천녀총각 시절에는 다 그렇게 만나잖아, 그지? 네. 그 사람하고의 한번 실패가 있었고 네.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지 말을 하자면. 그리고 또 결혼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또 일부 종사를 못한 거야. 지금 현재는 배우자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그럼 그 유산을 했다는 거는 지금 남편이랑 아니 전에. 지금 남편하고는 그게 안 보이는데. 또 뭐 저 지금 남편 사주를 넣으면은 또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남편 내가 사주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이 여성분은 이 직업 자체가 직업은 좀 화류계 쪽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류계 물을 많이 먹었지. 왜냐면 화류계 물을 안 먹으면은 이 또 나라의 녹을 먹을 수도 없는 사주야. 화류계 물을 먹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스타일이거든. 라인을. 그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쫙 올라갈 수는 없어. 그 물의 흐름이 그 하류계 사주를 타고났으니까 네. 거기서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지. 아 그럼 지금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걸로 보여지나요? 지금은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뭐 나라와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니?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럼 이분은 약간 좀 성격은 좀 어때 보면서? 아이고야 이게 누가 맞추고 살겠냐? 그냥 툭 까놓고 말하면 성격은 그러면 아휴, 야. 근데 얼굴은 엄청 이쁘다. 아, 그래요? 어. 잠깐 얼굴은... 자연미인인가요, 선생님?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아, 네, 얼굴 자체는 엄청 이쁘다. 집안이 인물은 있는 집안이야. 근데 성격이, 아이고, 무당 뺨친다, 야. 여기도 무당 달고 살아야 되는 사주요, 이것도.
무당 달고 살아야 되는 게 뭐지? 무당집을 그러니까 무당집을 드나들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고. 이 기생사주는 버릴 수가 없잖아. 네네네. 그 무당을 끼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아, 그 화룩의 사주랑 그런 말 있잖아요. 화룩의 사주, 무당사주, 연예인 사주는 셋이 뭐 그래. 똑같은 그래. 뭐 동기동창이랑 네. 맞먹는다고 그러잖아. 뭐 네. 옛날 말로.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기도 무당 밥을 안 먹고는 안 돼. 예감 무당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당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당을 네.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분은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겁나게 거슬 겁나게 내비치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아 누구한테 보이는 모습이 되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지. 아유 씨 속에는 뭐 씨 여우가 씨 뭐 몇백 마리는 들어앉은 것 같네. 진짜요? 그러면은 정확히 이 사람의 속내를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겠네요? 없지. 자기 속내를 내비치질 않는데. 남편은 알아요? 에이야. 아, 본인만 다 알아요? 모르지. 남편도 다는 몰라. 남편도 40%밖에 몰라. 이 사람의 속을. 그러면 이 여자가 어쨌든 지금 남편이 있다 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는 미쳤니? 아 그것도 아니에요? 정신 나갔냐?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은 내비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네. 옷만 내비치는 거냐? 내 위치, 내 모든 게 다 내비쳐지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아... 미쳤냐? 아, 그냥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사랑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고. 본인의 그럼 내비치는 모습, 아우라. 거기에 남들이 다 머리를 숙이기를 바라고 사는 그 사주를 지녔는데 그러니까 사주가 높잖아. 아... 그렇게 높은 사주를 지녔는데 어떻게 어떻게 뭐 아우 너 나 너 나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우리 알콩달콩 뭐 야 개뿔 얘 안 돼. 마음은 있어도 사주 자체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을 살 수가 없어. 안 돼. 심지어 엄청 고기 우리가 말하면 좀 꼴보기 싫을 정도로 그지 왜 있잖아 왜. 네. 예쁜 척. 겉과 속이 좀 다르다? 고기 한 척. 아~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네네네. 근데 실은 보면 뭐 고기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은 걸 갖추고 있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욕도 더럽게 많이 먹을걸 사람들한테? 아 그래요? 어. 구설이 좀. 구설 겁나. 하루도 구설이 안 끓는 날이 없어. 하루도. 야. 주변 사람들한테 안 끓으면 집에서도 끓어. 아, 그 소리야. 그래. 구설이 안 끓을 수가 없어. 구설 달고 살아라는 사주야. 그래서 무당을 끼고 살아야 된다고.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이분은 선생님 좀 운기가 작년에 운기는 좀 어때? 작년에 엄청 고생했겠는데? 욕 더럽게 쳐먹어가지고. 뭐하네. 하여튼 욕 엄청 먹었겠다. 작년에 좀 구설이 좀 가장 심해. 올해 좀 잠잠해진 것 같다 야. 올해? 응. 그럼 이게 또 다시 또 불타오르는 시기가 또 있나요? 아유 또 내년 되면 또 지랄이겠지. 응. 이것도 또 저 삼재 때마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 욕도 많이 먹고 근데 멘탈이 엄청 강하구만. 아까 근데 마치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예를 들면은 이런 구설이나 이런 게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은 아 내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하고 반성하고 뭐 자중하는 사람이 있고 미쳤니? 얘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얘가? 그럼 어떤 이 여자가? 네. 하는 척 하는 거지.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야, 하는 척이지 무슨 얘 겁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고개만 숙이는 거지. 말하자면은 내가 이 여자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네. 미안해. 이거지. 하고 뒤돌아서면 지랄하고 있네. 이거지 무슨. 어허. 미안하다 했으면 됐지. 뭐 지랄이야 이거잖아. 어... 크게 반성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무서운 것도 없고 뭐 겁날 것도 없고 뭐 이 사람은 아쉬운 거 한 개도 없어. 아쉬운 게 뭐 있냐? 이제는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맛볼 때까지 다 봤어. 더 이상 갈 데도 없구만 뭘 그래 여자가. 어디 가냐? 그럼 선생님 이분의 그러면 가장 큰 좀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였다면 언제 좀 찾아와? 아유 내가 내년에 나가는 삼재인데 조심해야 되겠다 야. 내년이 좀 가장 좀 내년에 나가는 삼재인데 네. 조금 또 골치 아프겠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구설이 좀 많이 따르고 하면은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런 대비책을 세워두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뒤에서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해놓는. 야 지금 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본인이 그냥 잠자코 있는 것뿐이야. 남의 눈이 너무 무서워 너무 많아서
세상에 눈이 너무 많아서. 네. 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남자를 두고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 아, 뒤에? 그러니까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를? 왜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사주 보면은 딱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사주에 이 여자 같으면 남자를 끼고 있고 남자 같으면 여자가 꼭 있는 사주들이 있단 말이야. 네. 이분도 그런 끼가 있거든. 아... 근데 지금은 남의 이목이 너무너무 많아서 잠잠한 것 같은데 어째 수상타? 아, 지금도 그럼 뒤에 약간 남자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째 좀 수상타? 어. 근데 남의 이목이 지금 너무 눈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 바라보고 있는 눈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거지? 이 남의 이목이 좀 벗어나면은 어떨지 모르겠네. 신기하네. 그러면은 이분 남편분 사주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네. 같은 쥐띠예요. 어차피 60년생인데 동갑이야? 띠동갑. 60년생이에요. 띠동갑이라니. 아니 한 12살이 더 많아? 예. 60년생이시고 남성분은 60년 그러면은 경자생이네? 그쵸. 60년 이게 남자분 사주거든요. 두 분 어떻게 야 이거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왜요? 야 참 야 이 두 사람 대단하다. 응? 이 사람 잘 넘어가야 돼. 이 남편. 이 둘이 욕 먹기로 작정했나 보지? 응? 총알바지야? 왜요? 총알바지냐고. 아 세상 총알바지 같어 둘이 어떻게? 근데 남편은 어떻게 억지춘향격으로 뭐 어떻게 뭐 직장이나 뭐가 된 것 같아? 아 약간 뒷걸음 치다가 걸린 그러니까 뭐 소 뒷걸음 치다가 지잡았다는 격으로 있잖아. 네네네. 억지춘향으로 어떻게 뭐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그치? 꼬라지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본래 약간 이 사람이 그럼 이게 뭐 자리가 옮겨졌다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치 원래 직장이 아닌데? 아 지금 있는 게? 응 원래 직장이 아니지. 아 그러면은 이직을 했다거나 그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면 이직을 한 거지. 근데 이 사람도 갈 데가 없는데. 그럼 궁금한 게 원래 있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지금 자리 옮긴 자리잖아요 지금이. 지금 자리가 잘 맞아요? 에이씨 뭘 잘 맞아.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구만. 아 그래서 아까 그랬지 그 말 누나 뒷걸음 치다가 죽을 지경이구만. 속으로 게이 했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게이 왔나 여기를 괜히 왔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오기는 왔는데 왜 이렇게 내 어깨가 무거워. 아유 개 뭐 왜 이런 거 있잖아. 바지 사장을 세워놨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욕만 더럽게 처먹고 남들 볼 때에 그냥 때깔 좋고 다들 머리 굽신굽신하고 말하자면 아... 그냥 그 꼬라지 된 거야. 약간 그거는 약간 옛날 영화의 광해. 그래 그 비슷한 거. 근데 또 여자 손에도 놀아나고 이건 뭐 싶다. 아 뒤에서 이 여자 손에도 놀아나고 이 여자 손에 아까 좀 전에 준 여자 남편이라며. 네네네. 어 아... 여자 손에서도 놀아나고 내조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내조를 잘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살살 굴리는구나. 야 남편을 꼭두가시 세워놓고 잘 주무르니까 내조를 잘하는 거지. 뭐 밥 잘해주고 빨리 잘해주면 내조 잘하냐? 바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뭐 하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더 높은 지기가 없다. 더 높은 지기가 없어. 그럼 이 두 분의 궁합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서로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뭐 가하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서로 가정이 화목하고 남자는 뭐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남자가 되게 잘하거든. 이 남자가 부인한테 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맞춰달라는 거 다 맞춰주잖아. 아, 이 남자가 여자가 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하는 거다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아. 여자 손에 놀아나니까 뭐 궁합은 그래도 괜찮아. 궁합은 괜찮아. 하나가 져주고 하나는 잘 시키고. 근데 여자는 뒤에서 또 다른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건 뭐 지능력이고. 아. 뭐 사주가 그런 걸 어떡하냐. 야 근데 이 남자 사주 외롭다. 아. 이 경자생 11월 1일 이 남자 사주 외롭다. 눈물 많이 흘려야 되겠다. 앞으로? 눈물 많이 흘려야 되겠다. 그럼 궁금한 게 세상 배워가는 느낌이다. 아, 이제? 걸음마에서 세상 배워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많이 진짜 외롭다. 이 두 부부의 그럼 말로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숨밖에 안 나오네. 야, 근데 이런 뒤에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긴 하네. 아, 그래요? 이두 사람? 무당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하네. 이 무속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네. 그래서 요래조래 어떻게 자꾸 뭐 이렇게 소스를 주는 저기가 있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말년에 도안이면은 뭐지 뭐. 도안이면 모도야 얼마 안 남았다야. 몇년안 남았다야. 선생님, 아까 여자분 보시길 내년이 좀 가장 큰 위에 될것 같다 했어요. 그럼 이 남자분도 앞으로 마찬가지? 2년, 2, 3년 안에 앞으로 길어야. 길어야. 빠르면 내년이고. 이 뭔 수단이 나갔다 야. 아,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 뭐 지랄했다 진짜 이거. 근데 이게 안 됐다 이 사람. 남자. 남자? 빈씨 같은 게 하는 거랑 계속 하지 뭘 씨. 아, 그랬으면 괜찮았어요. 아유, 그거는 지 전문직인데 원래 있던 근데 직은. 그거를 지금 어쨌든 옮겼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자분이 좀 좌지우지하지. 이렇게 해봐 이뭐 이런 여자 식으로. 없으면 안 돼. 아,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지금. 이 남자는 꼬라지가 안 돼. 밑에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거를 굴릴 수가 없어. 이 기업을. 말을 하자면. 귀에서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이 여자 배경이 겁나. 야, 여자가 큰 손이야, 큰 손. 큰 손이야. 여자분이 약간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네요. 좀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니까요. 약간 보이는 모습하고는 다르니까. 보이는 모습은 뭐 천상 여자고, 아까 내가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네네네. 그랬잖아. 그런데 큰 손이야. 좀더 이거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걸 하자고? 네, 좀더 촬영 생각해보고 찍을지 말지 일단 뭐 다른 거 찍어보다가 괜찮으면 찍는 걸로 할까요? 그럼 뭐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알겠어. 아유, 야, 근데 잠깐 이거 하겠냐? 아유, 씨.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안 알려주고. 잠깐 그럼 쉬었다가 그래. 네. 담배 한대 피까? 네네네 그러시죠. 담배 한대 피고 하자. 궁합이 좋은 게 아니네. 그럼 약간 궁합이 좀 애매하네요 이게 좀. 그치, 뭐 여자가 좋다. 너무 세서. 그래,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좋다 말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여자 밥에 놀아라는 게뭐 좋게 하겠냐? 아유.